경기도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김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후에 문제가 발생돼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예산 부분에서 또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정책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국가 시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공포 단계로 이제 넘어가요. 그럼 사람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거기 경기도의 역할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준비하게 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설치와 지역경제, 문화관광,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죠.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이제 소위로 좀 나눠서 각자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그것들이 정리되면 중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정책적으로 집행과 논의를 해서 정책으로 나올 수 있게 할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30명의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지방자치법 핵심 조항에 대한 기초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틀간 이뤄진 회의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초의회의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작년 9월부터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회 사무처에서 인사권 독립 준비를 하는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하고 시군도 같이 발달이 같이 충분히 맞춰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해서 이런 자리가 됐고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인력 충원, 조직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지방자치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내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들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또 듣고 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부족한 우리 지방의 내실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의회 사무국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종목단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와 만났습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7개 종목의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체육정책 방향을 듣고 지방체육 개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대한민국은 민선체육회장의 출범으로 인해서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 체육의 자치화를 통한 경기도형 체육 모델 혁신 방향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체육회관 임대료 부담, 전용 체육관 건립 등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의회도 체육계의 체제 변화를 통해 지방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체육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는 도체육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시켜내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전에 해오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민, 현장에서 체육인들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생력 강화를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체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